우리가 파는 시판되는 그 두유랑 전혀 다르죠. 진짜 순수하게 콩을 끓여서 갈아서 그 두유기가 잘 돼서 20분이면 두유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너무 맛있거든요. 콩 한 30알, 검정콩. 그 유방암 환자들은 꼭 그 두유를 마셔야 되거든요. 비타민 D는 너무 중요하죠. 지금 예전에는 이제 예전 한 30년 전에 구루병을 예방한다 정도로 비타민 D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면역력이 비타민 D와 연관이 있어서 혈중 농도가 30에서 50이 정상인데 암 환자들은 다 10대, 17. 우리나라 평균도 17이에요. 저도 17이었고 그냥 왜냐면 우리 다 선크림 바르고 10시부터 3시에 자외선을 받아야지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그땐 다 저희는 실내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무리 햇볕을 쏘아도 합성이 안 돼요. 근데 선크림 바르고 실내에 있으니까 비타민 D가 전 국민 결핍이고 그래서 비타민 D는 그냥 일반인들도 한 1000 IU 정도 복용하시고 암 환자라면 4000 IU를 그냥 꾸준히 복용을 해서 50을 유지하셔야 돼요. 50까지 올라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낮다. 뭐 10대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뭐 3만 IU짜리 주사가 있어요. 몇 개월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매일 넣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4천 IU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뭐 햇볕으로 합성이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10시부터 3시에 밖에 나가서 피부 노출을 하고 일단 팔다리를 내놓고 걸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보충제를 써야죠. 그 대신 보충제를 또 중요한 거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러면 베이스가 기름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가 좀 저가부터 조금 달라요. 금액대가. 그러면 그 기름의 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천연 베이스 된 비타민 D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유를 복용하고 싶으면 정말 목초에서 정말 푸른 초장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천연으로 키운 젖소의 우유를 정말 항생제 하나도 안 쓰고 그런 거면 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유방암 환자는 안 된다. 그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먹는 거의 차이. 그죠? 거긴 고기 먹고 우유 먹고. 우유가 그냥 너무나 그 버터, 치즈. 이게 그래서 여자가 뭐 우유를 끊었더니가 어떤 여과학자가 유방암에 계속 재발이 된 거예요. 정말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자기가 우유와 유제품을 끊은 순간 재발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뭐 그런 책을 한 권 정도 읽으면 우유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실 것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상하이 연구라는 암 연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그 중국 분들의 수만 명 여성들을 암에 대한 그 두유, 그러니까 콩을 섭취한 여자와 섭취하지 않은 여자의 그런 유방암 발생률, 암 발생 비율을 검사했을 때 의외로 어느 나라가 정말 그 유방암 발생률이 떨어지냐 우유를 많이 안 먹는 나라 중국도 사실은 우유보다는 뭘 먹냐면 콩을 먹거든요. 진짜 아침마다 집에 두유기가 있어서 정말 그렇게 두유를 많이 먹더라고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땐 그 콩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시판되는 그 두유랑 전혀 다르죠. 진짜 순수하게 콩을 끓여서 갈아서 그 두유기가 잘 돼서 20분이면 두유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너무 맛있거든요. 저도 지금 미니 두유기를 사놨어요. 그러면 20분이면 딱 한 컵이 나와요. 콩 한 30알, 검정콩. 그래서 겨울엔 저는 그 두유를 마셔요. 그 유방암 환자들은 꼭 그 두유를 마셔야 되거든요. 시판 두유 말고. 여름에는 이제 좋은 그 무농약으로 해서 첨가 안 돼요. 딱 먹어보면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잖아요. 그런 두유를 사실 수 있으면 그런 제품들도 선택하셔서 복용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두유를 마셔야지 우유를 마시면 안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특히 40대 이상. 폐경이 가까울수록 안 되고요. 뭐 유기농 우유를 근데 요즘 어르신들도 우유를 많이 드세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뭐 가스가 찬다, 뭐 변비가 있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우유 드시지 마시라고 하면은 우유 드시죠. 그럼 우유를 다 드시고 계세요. 왜냐 단백질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우유를 드시는데 우유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면 그 장 안에 유해균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암 환자들은 그 유기산 검사라고 있거든요. 장내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 그 균총, 균의 종류가 일반인들과 틀려요. 유산균을 먹으면 유산균이 100%인 거죠. 근데 균이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진균, 혐기성균, 막 되게 무서운 균들이 있더라고요. 제 장 속에. 저 변은 정상인데 이거를 죽이려면 고기, 그 다음에 우유. 정말 제가 우유가 나쁜 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좀 그렇지만 항암 중에는 가스가 정말 많이 차요. 근데 항암 자체만으로도 독가스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고기를 먹거나 우유를 정말 무슨 농장 유기농 우유를 먹었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엄마 그러니까 방구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정말 내 평생 맡아보지 못해 독한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우유를 엄마 뭐 먹었어요? 나 우유 마셔. 엄마 우유 끊으세요. 막 그래요. 근데 단백 처음에는 3차까지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우유라도 먹자 해서 좋은 우유를 먹었는데 내 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애들이 정말 너무 싫어하는 냄새, 나도 너무 독해서 싫은데 상대방은 그런 방구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랑 우유를 끊으면 그렇게 방구가 나오잖아요. 유해가스를 엄청 만들어요. 이게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야채보다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장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나와요. 유해가스가 나오면 온몸에 그게 독소가 사실은 장 점막에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약간 누수가 있어요. 이 암 환자들은 그 장 점막으로 온몸에 그 독소가 가겠죠. 방구로도 나오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온몸으로 느꼈어요. 유기농 우유도 안 되더라고요. 특히 항암 때 여러분들 지금 항암 하시는 분은 우유 먹고 내가 방구 냄새가 너무 심했는데 그 원인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로 칼슘을 섭취한다. 뼈에 이게 우유랑 고기를 먹으면 몸이 산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뼈에서 칼슘이 나와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유를 먹을수록 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끌어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5인 거를 몸은 7.4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급속히 골다공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칼슘 보충제를 써요. 제가 쓰는 건 액상칼슘제인데 그게 일반 알약은 흡수가 안 돼요. 뭐 열알을 먹는다고 해서 10%도 흡수가 안 돼서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좋아진 케이스를 본 적이 없죠. 근데 이 액상칼슘제는 쓰면은 두 달 만에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1 올라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칼슘제 먹는다고 해서 마이너스 2에서 유지하지 해주는 거지 병원에서 처방약들이, 골다공증 약들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지예요, 유지.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네랄을, 좋은 칼슘제를 채워주면 올라와요. 우유를 끊으세요.